왜냐면 이게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추다 그냥 몸을 흔들다 보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중간중간에 입술 보호를 위해서 립밤을 조금 잘생겼다! 이게 뭐야 이게? 아 박수 아. 소리 질러는 뭐예요? 소리 질러? 단순하네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박수. 아, 노래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하면 박수 한다면 카페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자, 누나만 박수. 박수하니까 박수를 안 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앵콜을 외쳐주신 만큼 이 노래가 제 노래인데. 제가 먼저 낸 곡인데 다른 선배님이 같은 제목의 곡을 내셔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셔서 제가 이 노래를 많이 활동을 지금 안 해요. 근데 그분 그 선배님의 곡은 좀 약간 신나 곡 좀 경쾌한 곡이고 저의 노래는 약간 좀 전통 트로트 좀 곡인데 선이 너무 길면 좀 짜치는데 제목이 평행선이라는 곡이에요. 선배님의 평행선이 아니라 제 노래 중에 또 평행선이 있어요. 근데 전통 트로트. 근데 제가 방송에서 워낙 너무 안 불렀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노래방에서 막 부르신다. 뭐 어느 자리에서 7080에서 막 부르신다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꽤 오래전에 낸 전통 트로트 곡인데 평행선 가사도 되게 좋고 그런. 제가 처음으로 냈던 전통 트로트 곡입니다. 그 노래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수찬은 이 뭐지 멋진 마지막 안돼! 또 다음 일정 가야 돼. 안돼! 수찬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가야 돼. 귀여워 죽겠다. 이쯤 오늘 여기 MC가 없으시죠? 없네. MC 선생님 있으세요? 아 계속 근데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못 봤어요. 눈물난다. 아니 안 계신 줄 알았으면 되게 구청장님 말씀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또 MC분이 하시겠죠 또 이따가. 자 오늘 이렇게 멋지고 의미 있는 또 아 나도 한번 여쭤볼까 그래도 그냥 가기 전에 또 구청장님은 어떠셨는지. 네, MC분 이게 자 오늘 구청장님 왜냐면 이게 마이크 소리가 이게 이 소리가 나가지고 일로 잠깐만 오시면요. 네. 선생님들 함께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소감 짧고 그렇게 멋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도 저도 구청장에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연예인 만나니까 떨리네요. 영광이고요. 우리 또 이렇게 노원에 와주셔서 정말 이 삶이 요즘 재밌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해 주시러 오셔서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편할게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행선 문희옥 선배님의 평행선이 아닌 김수찬의 평행선을 끝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텐데요. 김수찬은 뭐 방송에서 보시건 이제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 보시건 앞으로 진심으로 좀 응원해 주시고 김수찬 방송보다 실물로 내가 직접 봤는데 조금 더 낫더라 조금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방송이 좀 더 나으면은 그래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방송 화면 앞발이 잘 봤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귀엽게 네 뭘 어떤 짓을 하든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찬이었고요. 마지막 평행선 올려드리고 김수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